사연이 왜 100마리나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뻐서. 이뻐서? 네. 아, 정말? 정말? 돈이 돼. 돈이 돼요.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인천의 도화동에 있는 빅콘입니다. 빅콘. 이게 전경 보시면 진짜 샵이 한 80평 규모에 엄청 크거든요. 지금 새벽 1시가 다 되는 시간인데 진짜 온 김에 너무 아쉬워서 한번 찍어 가려고 그러는데 다 같이 한번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죠. 자, 렛츠 기릿. 여기가 이제 빅콘 입구인데요. 여기 입구가 좀 음침해요. 약간 골목길 한쪽에 있는데 거의 뭐 창고 느낌인데. 저기 사장님.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제 소개요? 네, 소개해야죠. 아, 사장님인데 그래도. 저는 빅콘의 대표 홍민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입구가 거의 뭐 거의 창고 수준이거든? 여기가 우리 직원들용 입구예요. 아, 뒷문이에요? 네. 아까 내가 뒷문으로 들어온 거야, 뒷문으로 지금? 뒷문으로 들어온 거. 근데 일단 여기 보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어떤 생물부터 좀 봐야 될까요? 와, 여기 다생물이야. 다생물 있죠. 진짜 이쁘다. 네, 얘는 안탈라 로컬이라고. 네. 조금 국내에 많이 없는 로컬이긴 해요. 근데 좀 얘가 왜 이렇게 길어요, 약간? 지금 얘가 며칠 굶었어. 아, 그렇지. 원래 이 체형이죠. 네, 약간 이동하는 중에. 카멜레온, 이거 생각보다 수명이 좀 짧다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생긴 거 오래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얘네 뭐 해봐야 뭐 알라쿠 뭐하고 하면 한 3년 살면 잘 산 거. 근데 외관은 파충류 중엔 거의 탑티어라고, 진짜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이뻐요, 그죠? 그리고 이게 또 은근히 교감이 돼서 정 들었는데 수명이 좀 짧다 보니까 그렇게 떠나보낼 때 되게 아쉽죠. 마음이 아파. 네. 지금 얘도 지금 한 마리 되게 오래됐거든요. 아, 오래됐어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정세. 아, 벌써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살짝 내가 봤을 때 애완용이에요 지금. 아직은 뭐 할 수 있지만. 뭐야, 할 수 있다. 부모가 네. 빠졌네요. 최대한 오래 살려고. 아, 에너지를 쓰면 안 되니까. 오케이. 말하기 어렵네요. 되겠다. 부모님 좋아하시는. 내가 좋아하는. 뱀이 있어요. 뭐야 이거 보아 같은데? 아마존 투지 보아. 아, 딱 두상이 보아 같았어요. 성격 진짜 안 좋아 보이는데. 네, 그래서 못 꾸미겠습니다. 아, 잠깐만 저기. 보여준다면서. 아니. 나오자. 뭐야 이거 코브라 같아. 네. 너무 무서운데? 와, 지금 와 쏘기 직전인데 지금. 네, 요 정도 거리까지는 안전해 아직. 아, 지금은 손을 넣으면 쏠 거예요. 아니 근데 보여준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신? 진짜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이 정도면 보여준 거지 지금. 아마존 트리버가 원래 좀 약간 그린 계열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제 알다브라 어린 친구. 와, 알다브라 지금 여기 고가종이 왜 이렇게 많아요? 다 내가 키운 겁니다. 애완용을 키운 거예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알다브라가 지금 보면 되게 작아 보여도 다 크고 나면 진짜 크레인으로 막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알다브라 육지가 뭐 수명 얼마 정도 되죠? 255년. 와. 근데 이제 익히지 못 낸다. 아, 우리 행사장에서 많이 써먹었었거든. 이제 빨로. 달리기는 진짜 육지 거북이 제일 빠를 거야 아마. 토끼와 거북이에서 거북이가 졌다는 게 좀 안 믿어진 손으로 빨랐어요 방금 전에. 그렇진 않았어. 아, 알겠어. 안 받아주는 거네. 와, 진짜 빨라. 왜 이렇게 빨라? 내가 이때까지 본 육지 거북이 제일 빠른 것 같은데? 기분 좋아 지금. 카멜레온이 또 있어요. 예. 예, 잭슨 카멜레온이라고 별명이 트리키아토스예요. 이 잭슨 카멜레온도 그럼 수명이 짧은 거예요? 펜수가 더 짧아요 얘네는. 얘네들은 그리고 새끼를 낳아요. 어느 날 보면 갑자기 조그만 카멜레온들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얘네들 그 맛에 또 키우죠. 한 몇 마리씩 나와요? 한 번에 한 10마리 정도 낳는 것 같아요. 와, 생각보다 많이 낳는다. 네. 거의 화석에서 나온 듯한 느낌인데. 이거 제가 매니아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종목 맞죠? 그렇죠. 최근에 저희가 이제 카멜레온을 많이 분양했는데 잭슨이 베일드나 펜수보다도 많이 나갔어요. 근데 이제 카멜레온은 큰 애나 이런 거랑 다르게 키울 때 들어가는 장비가 좀 많다 보니까. 그렇죠.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이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캐노피 해줘야 되고 안에 막 DP라고 물 떨어지는 거 해줘야 되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매니아 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카멜레온이 되게 많아요. 지금 카멜레온 최근에 수입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죠? 예. 그래서 카멜레온 많이 보이시는 거구나. 그렇죠. 그 은근히 피아노 하려고. 와, 이 친구 대박이다. 얘는 달리기 빨라요. 방사거북이 사이테스 1종이잖아요. 그렇죠. 이야, 이게 그 정도로 많이 희귀한 친구인데. 얘네들이 보통 이 노란 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슷한 데다가 이 체구가 높으면 비싸거든요. 딱 봐도 분양하는 친구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얘도 제외한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게 등각 관리 너무 잘 됐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사이테스 1급들은 수입 당시에 이제 칩을 박아줘요. 아, 이제 강아지들 목에 하듯이. 네.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 시리얼 넘버도 나오고. 아, 시리얼 넘버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다 잘못된 경우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장님은 지금 불법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합법이다.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와, 유로메스티스. 생긴 거는 완전히 진짜 육식에 막 도마뱀 다 씹어먹을 것처럼 생겼는데 초식이잖아요. 굉장히 착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도 절대 사람 안 물거든요, 친구들이. 그죠? 이야, 진짜 귀엽게 생겼다. 겁나 크다고? 누가?
나랑? 지금 저랑 싸우시잖아요. 그죠? 얘도 또 좋은 게 눈매가 살아있어요. 이게 눈알을 굴리는 게 보여. 시력에 많이 의존하는 종이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을 보면 항상 느끼는 건데 사람이라도 닮은 것 같아요. 아, 자기 거울 볼 때 생각나는 거지. 깜짝 치네. 내가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지금 1월 27일 서울 동대문에서 랩타일 클래스 행사가 열립니다. 파충류에 대한 즐거운 토크쇼와 강의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 오픈마켓이 공존하는 기존과는 다른 색다른 행사가 될 것이고 자세한 사항은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하시면 돼요. 아, 참 그리고 행사장에서 열리는 강의는 저와 비콘 깨오 선생님께서 진행할 예정인데 진짜 정말 재밌고 특별한 강의가 될 것 같으니까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리키너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쭉 한번 본 다음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다 리키고. 다 리키예요. 여기도 전부 다 리키고. 제가 알기로 개인적으로 리키 엄청 많이 키운다고 했잖아요. 아, 예, 많이. 집에서 많이 키우신다고. 네. 몇 마리 키우고 있어요? 두 마리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와, 집에서 리키 100마리 키우고 있다고? 네, 네. 제 정신 아니네. 아니, 파충류 샵 하신 지 몇 년 됐죠? 이제 한 15년 가까이 됐죠? 사연이 왜 100마리나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뻐서. 이뻐서? 네. 아, 정말? 돈이 돼. 돈이 돼요. 지금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샵 리뷰를 온 거기 때문에 뭐 돈 때문에 키울 수도 있죠. 맞죠? 맞죠? 근데 진짜 이뻐서 키우기 시작한 게 맞는데. 아, 이뻐서 키우는데 지금은 돈 때문에 키우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많이 키우죠. 그렇죠. 뭐 비콘 사장님은 돈 때문에 파충류 키운 사람이다. 어쨌든. 아니에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농담이고, 아, 농담이고. 피에너스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아, 리키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아일랜드 계열이, GT 계열이 있어요. 그랜드 테라 있는 애들을 이제 GT라고 부르고, 그 주변의 군도들의 뭐, 파인 아일랜드, 노아미, 노아나, 뭐, 바이오나이즈, 나눠집니다. 걔네들은 아일랜드 계열이라고 부르는. 너무 어려워지잖아?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네. GT. 아, GT. 크다. 크다. 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일랜드. 어. 작다. 작다. 끝. GT가 제일 큰 애죠, 그러면. 그쵸. GT 중에 무게로는 야태가 제일 컸고, 길이로는 포인드미애가 제일 컸고. 사장님 지금 들고 계신 애는 그러면 어떤 애예요, 지금? 얘는 코기스인데, 코기스는 좀 작죠, 근데. 작은 종인데도 지금 머리 크기가 진짜 커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얘들이 다 성격이 이렇게 얌전한가요? 거의 대체적으로 얌전한 편인데, 발정이 났거나, 배란기가 왔거나. 아, 똑같네요, 사람들이랑.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호르몬 분비라든지 그런 게 조금 순탄치가 않으니까 신경질을 많이 내는 거구나. 신경질 막 내죠. 그러니까. 소리도 지르고. 그러니까. 가끔 울기도 하고. 사연님 요즘 발정 오시,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까보단 작죠. 예, 네, 네. 확실히. 그리고 이런 무늬가 좀 많아요, 아일랜드. 그러니까 얘는 아까 전이랑 다르게 보면 되게 화려한 그런 색깔들을 많이 가지고 있네. 그렇죠. 그 해외에서 그래서 고퀄리티 레드만 많이 가진 애들은 대부분 아일랜드 믹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거 이제 하이플레이크라 그래서 좀 많은 패턴을 갖고 있다. 자잘한 무늬를 많이 가지고 얘는 굵직굵직한 무늬를 많이 가지고 그렇죠. 있다. 어느 게 예쁘다라고 말하기보다 취향 차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연은 어떤 걸 좋아하세요? 전 이런 걸 좋아합니다. 아니, 짜잔짜잔한 걸 좋아해요. 복잡한 거. 복잡한 거. 약간 지저분한 거. 그런 거 좋아하시는 거. 또 훅 들어오네. 김군 같은 거 좋아합니다. 오늘 싸우자는 거죠? 저 우리 채널 쪽에서 간단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김군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또 이렇게 나오시겠다. 여기가 굳이 입양 안 하더라도 구경할 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와보셔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김군이었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